안녕하세요. 신사랑 프로입니다. 오늘은 스윙의 시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직장이나 주방에서 스마트폰을 하시다 보면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결리는 순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오늘은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승모근을 풀어보겠습니다. 고개를 기울이고 반대편 팔을 머리에 두시고요. 어깨는 아래로 툭 떨어뜨립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 주시고요. 이때 목을 당기는 것이 아닌 어깨를 내리는 것에 포커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골프에서도 승모근, 어깨가 풀려 있어야 상체의 힘이 빠지며 부드럽게 스윙할 수 있는데요. 틈틈이 하신다면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포인트 골프 레슨에 개그맨 오지연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난 니라고 해. 야, 제가요, 우리 심프로님의 이 원포인트 골프 레슨을 보고 처음으로 골프를 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네. 이 레슨을 따라하면 나도? 혹시 저 같은 사람들도 네. 골프를 잘 치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럼요. 어. 제가 콕콕 집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스윙 마스터가 될 수 있나요? 우리 심프로님처럼?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아, 하여튼 그 1화를 제가 보면서 네. 배워왔는데 네. 혹시 제 자세를 좀 봐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100번 이상을 돌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손을 깍지를 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여기가 이렇게 감싸져서 네. 네, 들어가면서 왼손을 조금만 더 누를게요. 네, 괜찮아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약간 다리를 또 11자로 해서 약간 다리를 둔 다음에 네. 약간 몸을 이렇게 앞으로 하면 한다고 네. 이게 맞습니까? 자세가 오 그래도 좋으십니다. 아, 괜찮아요? 네. 아, 역시 상체만 편하게 떨어뜨려요. 상체만 좀 떨어뜨려. 네. 근데 이 시작 자세가 왜 중요한가요? 시작 자세가 좋아야 다음 동작들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시작 이게 약간 기초군요. 그럼요. 아. 기초가 중요하죠. 오늘의 스윙의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아, 스윙을 이제 제가 시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이게 자세를 일단 배웠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 공을 준비했어요. 아, 공이요? 네, 테니스 네. 공도 괜찮고 네. 아니면 이렇게 작은 공들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를 아, 여기서 끼나요? 네, 이렇게 네. 끼워서 네. 손목을 쓰지 않은 채 스윙을 시작해 볼게요. 손목을 안 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군요. 네. 네. 자, 처음에 동작은 네. 오른 허벅지까지 네. 똑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똑바로? 네, 똑바로. 자, 똑바로. 네, 그때 헤드의 그립이 너무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네. 주의하시면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드가 떠오른다. 떠오르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더 가주시면 됩니다. 더. 그렇죠. 네. 제가 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까요? 네. 1번. 네. 2번. 그렇죠. 잘하고 계시는데 네. 한 가지만 네. 제가 보자면 네. 1번 동작이 너무 그립이 먼저 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어요. 아. 손이. 그래서 손이 출발하는 느낌보다 처음에 헤드가 먼저 가는 느낌. 헤드가 먼저 가는 그렇죠. 느낌?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너무 그립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느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게 공이. 네. 손목이 일단 안 돌아가요. 공을 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위해서 네. 이렇게 삽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 네. 네. 이미지를 보면 이 삽이 헤드와 같이 이런 이렇게 페이스 면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면이 여기 테이크웨이 부분이라고 해요. 반스윙 전까지 이 부분을 가는데 이 헤드가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 네. 똑바로. 네. 그래서 이 이미지가 그대로 출발해서 이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페이스의 이미지를 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1번. 1번. 그렇죠. 이 페이스가
그대로 2번. 여기까지. 그렇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군요. 네, 많이 안 가셔도 2번. 됩니다. 2번.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네. 아, 많이 가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긴장이 많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 때는 어깨를 많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내 척추 중심 안에서 똑바로 빼고 그리고 헤드가 올라가는 것까지 지지음을 느끼시면 돼요. 네.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막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나요? 기본기는 틈틈이 해주셔야 틈틈이 계속 네, 안 그러면 잊어버리기 쉽고 올바른 자세가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 한 가지 더 네, 연습 방법을 드릴게요. 연습 방법? 네. 이거는 골프티인데요. 골프티. 네. 골프티를 네. 이렇게 장갑에 장갑에 끼운 채 아, 끼우고 이렇게 네. 할게요. 왜 끼운 건가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꽂으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볼까요? 스윙을 할 건데요. 1번. 네, 지금 티의 방향이 지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지면을 향하지 않고 이 티가 스틱의 바깥으로 일정. 보고 계신다면 이거는 이제 페이스가 열리거나 닫힐 수가 있어요. 아~ 지금처럼 티가 지면을 향할 수 있도록 위치해 주셔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지면을 향하는 거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 내 자세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했는지 볼 수 있고 네, 있고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본기만 배웠는데도 빨리 이제 그린에 올라가가지고 빨리 공부를 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벌써 이제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럼요. 아. 기본기가 탄탄하고 아. 가시는 거를 네, 추천합니다. 아.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나중에 네. 늘지가 않고 또 부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배우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 자세가 안 좋으면 다시 배울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사랑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 레슨 기대해주세요! 고개를 기울이고 반대편 팔을 머리에 두시고요. 어깨는 아래로 툭 떨어뜨립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 주시고요. 이때 목을 당기는 것이 아닌 어깨를 내리는 것에 포커스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끼워서 네. 손목을 쓰지 않은 채 오른 허벅지까지 네. 똑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똑바로? 네, 똑바로. 아, 똑바로. 내 헤드의 그립이 너무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네. 주의하시면 약간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더 가주시면 됩니다. 어. 손이 출발하는 느낌보다 처음에 헤드가 먼저 가는 느낌. 헤드가 먼저 가는 그렇죠. 느낌?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너무 그립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느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똑바로? 네, 그래서 이 이미지가 그대로 출발해서 이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번, 1번. 그렇죠. 이 페이스가 그대로 여기까지. 그렇죠. 이 내 척추 중심 안에서 똑바로 빼고 그리고 헤드가 올라가는 것까지 지지음을 느끼시면 돼요. 골프티를 네. 장갑에 끼운 채 지금 티의 방향이 지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티가 지면을 향할 수 있도록 위치해 주셔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